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예,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알파 공약주는 이 TK케미칼이라는 기업입니다. 일단은 그 지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이 어떻게 이 투자 포지션을 잡아야 할지 조금 혼란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일단 저는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글로벌적으로 이 전쟁이라는 확실한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이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이 화학 부분과 이 건설 쪽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요. 대부분의 매출은 이 화학 부분에서 나고 있습니다. 페트나 이 폴리에스터, 스판덱스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, 가장 먼저 이 실적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매출액 약 7천억, 그리고 특히 영업이익이 649억을 기록했는데요. 이게 이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거고, 이는 이제 지난해 적자에서 올해 흑자 전환으로 이 성공을 한 부분을 보실 수 있고, 분기별로도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뚜렷했습니다. 일단은 본업에서 지난해 이 미국 시장의 이 펫 공급 차질로 인해서 화학 부분이 크게 실적 개선이 된 부분이 보이는데요.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적 베이스를 보고 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, 두 번째로는 이 해운업이 최근에 이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이 SM 상선의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또 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여전히 의견은 분분하겠지만 이 물류 대란 속의 이 공급 병목 현상은 하반기 정도 가야 조금 정상화되기까지는 이 하반기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자회사의 이런 이익들이 기업 가치에 좀 더 부각을 시켜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이 대한해운의 지분도 역시 보유를 하고 있고, 이런 자회사들이 기업의 긍정적인 그리고 주가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회사를 볼 때는 가장 중요했던 건 이 SM 상선의 이 기업 공개 여부였거든요. 지난해에 기업 공개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이것은 이제 뭐 HMM이라든가 이 지난해 상반기에는 좋았지만 하반기에 이 HMM 등 비롯한 이 회사들 주가 많이 빠지면서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주가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요. 지금 다시금 이 해운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실적과 주가가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여전히 이 TK케미칼에 대한 시장에서 이 SM 상선에 대한 이 기업 공개 부분이 그리고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오늘 현재가지만 5,600원 부근인데요. 5,600원 현재가부터 일단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손절가는 저는 좀 이제 길게 잡고 5,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단기적으로는 기존 고점인 한 6,100원 부근을 볼 수는 있겠지만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고, 이 해운업의 이 강세와 함께 그리고 기업 공개 이 기대감과 함께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목표가는 7,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TK케미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현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